찍고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억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 딱! 지금 BBQ에서 여행을 주문하세요. 7월 14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 여행 오니까 좋다. 어, 클렌징 폼, 에센스, 마스크팩 챙겼어? 제이준 한 장으로 챙겼지. 와, 클렌징 폼, 에센스, 마스크팩이 진짜 한 장에 다 있네. 이번 휴가엔 제이준 마스크팩 하나만 챙기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한 꼬마, 두 꼬마, 장원 교육. 세 꼬마, 네 꼬마, 장원 교육. 와, 모두 다 장원 교육이네. 인물로 배우는 역사 학습지. 한자, 중국어, 우와, 한국사도 나왔네. 장원, 한국사, 키워드 학습법. 한국사도 역시 장원이네. 장원 교육. 숫자로 배워보는 교촌 오리지널. 교촌은 몇 번 튀겨 바삭하죠? 두 번! 먹기 딱 좋은 교촌의 한 마리는? 25조각! 교촌이 탄생한 해는? 1991년!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 교촌 치킨. 한신 더 휴는 힐링이다. 초중고 가깝고 호수공원도 가까운 청라 호수공원 한신 더 휴 아파트. 한신공영의 프리미엄 브랜드 한신 더 휴. 청라 호수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1588-1662. 프라이드 앤 조이 한신 더 휴.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지그넛 비피더. 누가 아직도 다이어트를 위해 몸만 흔드는가? 이제 슬림 요거틱스도 함께 흔들자. 흔들고 있어요. 맛있게 마시는 다이어트 초간단 1분 레시피 슬림 요거틱스. 슬림 요거틱스. 지그넛 비피더. 슬림 요거틱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 아이 추락사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윈, 가, 드 주거침입.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윈, 가, 드 윈가드가 한 번 스마트폰으로 또 한 번 스마트 방법 안전차 윈가드. 아, 이래서 다들 윈가드 윈가드 하는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다양한 색깔에는요 각기 다른 의미가 담겨 있대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인 검정은요 매혹적, 엄숙함, 클래식이란 뜻이 있고요. 여리여리한 분홍빛은 편안함, 순수한 감정,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있는 음악과 춤으로 멋진 매력을 선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 순수하고 귀여운 네 분이에요. 블랙핑크와 함께합니다. 네, FM데이트 최초로 만나는 걸그룹입니다. 블랙핑크 네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목소리 곱다. 자, 한 분씩 FM데이트 가족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네 분을 모시게 됐네요. 어머, 아니, 일단 어제였죠. 어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2주 연속 1위를 하셨다고요?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이 1위가 호명된 순간에 기분 어떠셨어요? 일단 뭐 2주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진짜 남다르실 것 같은데. 1위 소감 담당 있나요? 우리 멤버분들 중에? 네, 처음 저희 1위 했을 때 너무 네. 깜짝 놀래가지고 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되게 민폐했는데. 로제 씨 우셨어요? 네. 아, 또 이렇게 민폐 같이 막 눈물을 그래서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또 다 울고 그런 상황이. 맞아요. 있었어요. 원래 한 명이 터지면 네. 같이 전염되듯 터져요. 아니 소감 혹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네 고맙다는 말이나 뭐 가족이 보고 싶다거나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그냥 감사한 걸로. 눈물을 흘린 걸로. 네. 아, 진짜. 아니, 진짜로 FM데이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서현 씨 뭐 이렇게는 모셨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멤버 전원을 모신 건 우리 블랙핑크가 처음이에요. 첫 줄을. 네. 블랙핑크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진짜 너무 잘 되고 있어. 아주 기분 너무 좋으시죠? 아, 실감을 못해서 저희는. 네. 저희가 이번 활동 통해서 라디오도 하게 되고 좀 많은 활동을 처음 하게 돼서 사실 네네. 그런 거 집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 네, 약간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가든에 나와주셨어요. 아우 참 대단하십니다. 네, 사진을 어쩜 저렇게 열심히. 자, 일단 FM데이트 첫 방문 김태영님께서 다음 주에도 1위 하면 트리플 크라운인데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요즘에 1위 공약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맞아요. 춤을 추겠다라든가 네. 뭘 쏘겠다라든가. 네. 저희도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보다 팬분들이 뭘 뭘 했으면 네,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여러분 알려주세요.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 1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네, 의견 주시면 아마 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블랙핑크와 만나는 동안에 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요. 네. 자, FM데이트 첫 방문이신 만큼 지금부터 이제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먼저 멤버분들 각자의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와, 먼저 저희 맏언니 네. 지수 네. 씨의 키워드는 엉뚱이에요. 엉뚱. 엉뚱. 엉뚱 지수. 공감하세요, 다른 멤버분들은? 네, 공감합니다. 엉뚱이에요? 전혀 외모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뭔가 엉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평범한데? 아, 약간 느껴진다. 네. 아니, 소문에 의하면 지수 씨 굉장히 4차원이라고. 그리고 별명이 또 뭐, 별명 제조기 그리고 유행어 제조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유행어 같은 거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막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써요. 그러면은 옆에서 네. 맨 처음에는 뭐야 이러다가 네. 계속 쓰니까 이제 다 지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만든 거 뭐 있으세요? 아 제가 막 말을 반대로 많이 했었는데 막 안녕을 네. 용안이라고 많이 했어요. 용안. 그래서 이거를 막 많은 분들한테 네. 되게 전파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퍼져서 좀 여기서 퍼졌으면 욕심 있네. 유행어 제조기 별명답게 욕심 있네. 용안. 용안. 네, 용안 이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용안. 뇽안? 아이 귀여워. 어머, 어머 돌림 노래로 이렇게 귀엽네요. 이거 괜찮네요. 뇽안? 저도 써주세요. 이제 앞으로 좀 쓸게요. 좋아요. FM데이트 할 때마다 써야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뭐 얼마씩 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할 때마다 저 나눠주셔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장난 아니다. 부심 있다. 자부심 있다. 네. 아니 별명? 저 윰디를 위해서 혹시 별명? 당황스럽죠? 네, 아, 근데 윰디라는 말이 네, 되게 네. 이미 너무 완성돼 있는 귀여운 말이 있어서. 아, 그래요? 뭘 해도 뭔가 임팩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묻힐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딱 보실 때 뭔가 네, 네. 러블리한 모습이 있으니까. 네. 윤불디. 윤불디. 범블디도 아니고. 윤불디. 윤불디. 죄송합니다. 윤불디. 귀엽네요. 귀엽네요. 외국어 같은데. 네, 뭔가 외국어. 윤불디. 어디? 러시아인가?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좋아했어요, 네. 아,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워낙에. 아, 자. 아, 지수 씨는 요즘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MC도 보고 계시다고. 네. 어때요? MC 하는 거. 이 힘들지 않아요? 이게 막 힘들진 않은데. 네. 중간중간 제가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막 실수를 해도 이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막. 뭐, 혹시 기억 남는 실수 같은 거 있으세요? 아, 기억 남는 실수나 뭔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작은 실수라도 하는 편이어서 네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아 바로바로 네, 실수를 커트를 해주시고 네. 넘어가주시고 다행이네요. 네. 그럼 멤버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아 멤버분이랑 하는 건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분이랑 아유 근데 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워낙에 센스가 있어가지고 좀만 더 하면 거의 송혜 선생님급으로 잘하지 않을까. 영광입니다. 아, 자 우리 지수 엉뚱 지수 씨 윤불디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네 가셨고 자 지수 씨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어요. 아쉬운 거 있으면 지금 한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영안. 역시 밀어붙인다.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블랙핑크의 이제 둘째 네 아 1877님께서 이거 쓰시네요. 제가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지수 씨가 쓰는 융안을 자주 썼더니 선생님 요즘 이상해졌대요. 아니 이러다가 이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점점 아, 전파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우세요. 네. 자 이제 블랙핑크의 둘째 네 제니 씨. 아 네. 제니 씨의 키워드는 커리어. 네. 커리어라고 합니다. 아이고. 커리어. 캐리어 아니고요. 커리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데뷔 전에 살짝 네.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서 아니, 네 분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무대에 서셨다고요?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네. 지드래곤 선배님 노래 피처링을 하게 돼서 아. 거기서 첫 무대를 올라섰는데요. 저에겐 아주 아픈 추억입니다. 왜 아픈 추억이에요? 왜요? 그때는 진짜 그 약간 음악방송 가면 카메라에 빨간불 들어오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네네. 정말 가서 너무 헤맸어요. 근데 워낙 지드래곤 선배님은 다 이렇게 집 같을 거 아니에요. 방송을 보시면 그럼 이렇게 딱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뭔가 저도 그 기에 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못 물어보고 약간 흐름을 따라갔다가 네. 첫 방을 봤는데 너무 네. 헤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네. 두 번째 방송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빨간불 찾는 법도 배우고 했습니다. 아, 빨간불 찾는 법인 거. 맞아요. 드라마 찍을 때도 이렇게 카메라가 한 세 대 정도 있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 불 들어오는데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처음 하면 알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불이 빨간 불인데 얼마나 또 지드래곤 선배님과 같이 네, 했으면 또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정말 아픈 추억입니다. 네, 또 그렇게 큰 경험을 통해서 첫 무대를 했으니까 좀 담대해진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네네. 뭔가 멤버들이랑 같이 첫 데뷔 무대 섰을 때 조금 멤버들이 있어서 든든함도 있었지만 약간 네. 아 이제 빨간 불 정도는 어딘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섰어요. 빨간 불 부심. 네. 다 지금 부심이 하나씩 있네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라는 이 팀으로 1위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제니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또 그런 빨간 불 못 찾던 기억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연습 기간이 다 같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섰을 때 한 이후로 3, 4년이 흐르고 데뷔를 한 거여서. 네, 뭔가. 정말 감회가 그쵸 새로웠어요. 2012년이었다고요 네. 그때가 지드래곤 제가 한 네. 18살이니까 지금도 4년을 빼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18살에 네, 무대요. 못 찾을만 하네요. 네, 못 찾을만 많이. 그때는 뭐 빨간불 파란불 야 이렇게 또 크게 경험을 하고 네. 그걸 토대로 이제 1위까지 거머쥔 블랙핑크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는요 블랙핑크의
음색 깡패라고 합니다. 네. 로제 씨. 로제 씨의 키워드는 왜 특이해요. 음색 깡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에 붙은 말이 메이크업이에요.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실력이 거의 뭐 원장님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멤버분도 어떻게 맞네요. 생각하세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잘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남한테 해주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냥 네. 저 제 자신한테 하는 네, 메이크업을 멤버들이 이거 그냥 채영이가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말해줄 때가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원장님 수준까지는 아니고 정말 그러면 아닙니다. 부원장. 그냥 저희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는 메이크업을 잘 보고 따라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센스가 있나 보다. 그걸 또 근데 받을 때랑 직접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전 진짜 메이크업 하는 걸 너무 즐겨해서 너무 좋아해요. 멤버분들 중에 우리 로제 씨한테 내 메이크업 만약에 누구 뭐 친언니의 결혼식인데 맡길 수 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아 결혼식인데 결혼식인데 사진 많이 찍힐 텐데 사진 많이 찍힐 텐데 네,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네,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쇼핑하러 갈 때 정도 일단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쇼핑하러 갈 때 좀 집 앞 정도 네. 아, 집 앞 정도 아 일단 근데 뭐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음색 깡패 네 블랙핑크에선 목소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로제 씨가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그 언제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좋아했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릴 때는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잘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막 불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도 노래방을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술 먹지 않으면 노래방 안 가요.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좀 뭔가 이제 네. 더 본격적으로 좋아하고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좀 한국 오고 나서 이제 연습생이 된 이후로 좀 이 열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떻게 보면 호주? 네네, 호주에서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와가지고 그 뭔가 마음이 감정이 막 더 풍부해졌나 봐. 그랬나 그럴 봐요.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막내 리사 씨의 키워드는 댄스입니다. 댄스. 이래요. 회사 최초의 외국인 멤버? 네. 저 태국에서 왔습니다. 어머,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 최초의 외국인 멤버시면 네. 또 자부심 얘기 나오겠네. 자부심이 있겠네요. 근데 다, 그래도 다 알아듣고, 네. 그쵸? 네. 한국인이에요, 거의. 한국인처럼 네. 저는 막 수화 써야 되나. 태국어를 좀 연습을 해야 됐나 고민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우리 리사 씨의 키워드가 댄스인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가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오셔서? 저 원래 이제 태국에서 댄스 팀을 뭐 활동인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YG에서 네. 태국에서 오디션을 연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뽑힌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단하죠. 아니 댄스 팀으로 활동하면 보통 가수분들의 그 커버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거 많이 추잖아요. 네. 혹시 어떤 가수의 춤을 제일 많이 연습하셨던 것 같아요? 뭐 롤모델이나? 저 개인적으로 YG 원래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YG 가수 뭐 21 선배님, 뭐 빅뱅 선배님 이렇게 커버도 해봤어요. 태국에 있을 때도요? 네. 아니 YG에 일단 들어가게 될 때 네. 어쨌든 태국에서 멀리서 오긴 했지만 YG라는 대형 기획사긴 하지만 뭔가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이 되고 집을 아예 그
태국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가족분들도 그렇고 YG긴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네. YG긴 하지만 저는 워낙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되게 후회 없이 그냥 왔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열정이 있다, 열정이 정말. 네. 아니 라디오다 보니까 이 춤을 못 보는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 원래 이런 거 한번 시켜보고 이러거든요.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네 분입니다. 이 네 분께 1위를 안겨준 곡, 그 곡 라이브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혹시 노래 소개 담당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처럼이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 네. 노래 소개 담당은 아닌데, 저희 네.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들어서. 약간 연습하셨다. 마지막처럼. 네, 네. 마지막처럼은 저희가 한 7개월 만에 컴백한 노래인데,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분위기에 맞춰서 좀 밝고 신나는 노래로 갖고 나온 노래입니다. 아, 이렇게 밝고 신나는 노래 마지막처럼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김빛나님께서요. 종일 비가 와서 내내 우중충한 하루였는데 FM데이트에 불핑이 나온다고 하니까 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름여름한 불핑의 신곡 마지막처럼 들으면서 우울한 기분 다 날려버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블랙핑크 분들과 뭐 비가 오긴 하지만 이 우울한 기분을 함께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미니 앱 켜시면 예쁜 블랙핑크의 라이브 네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처럼 박수로 청해볼게요. 네. 세상은 우리 같지 못할 테니까 Pink in your area, Pink in your Baby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라이브로 들어봤어요. 네. 야,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새롭네요. 네. 김창일님께서 빗속을 뚫고 나오는 청량함이라고 하셨고요. 권민경님께서는 독서실에서 듣고 있는데 라이브 듣고 지금 내적 댄스 장난 아니에요 하셨어요. 아마 이 네 분도 내적 댄스가 장난 아니셨을 겁니다. 지금 라이브 하면서요. 네. 아이고, 정말. 노래 음색이 다 진짜 독특하시네요. 매력이 넘칩니다. 네. 자, 방금 들었던 그 마지막처럼이란 노래요. 처음에 이 곡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노래랑은 조금 다르죠?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노래를 처음 할 때 꽤 많은 곡들을 이렇게 여러 분위기의 곡들을 한 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노래인데 막상 이게 저희가 갖고 나온 순서대로 준비를 한 게 아니어서 막 갑자기 이걸 받아서 막 이거 너무 상큼한데 이렇다기보다 아 우리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 뭔가 그런 느낌 중 하나다. 나중에 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딱 여름에 맞춰서 들고 나올 수 있게 돼서 좀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이 노래를 듣게 돼서 여름에 맞이해가지고. 네, 자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블랙핑크의 숨겨진 모습들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배우 강소라입니다. 자동차 틴팅. 비싸게 장착하고 후회한 적 많으시죠? 차값이 얼만데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셔야죠. 열차당과 깨끗한 시야는 기본. 아이나비가 선택한 프리미엄 틴팅 칼트윈. 저도 칼트윈으로 결정했어요. 귀하는 살라만다를 아십니까? 혁신적인 독일 기술력의 프로파일. 원칙을 준수하는 제조. 에너지 효율 1등급. 살라만다의 그 이름이 건축물의 클래스를 바꿔드립니다. 독일 시스템 창호 살라만다 윈도우 앤 도어 시스템. 아, 졸려. 졸려? 가서 잠 좀 자. 아직 잠 안 왔어.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리는데? 잠 기다린다고. 잠 기다리던 베르나르 베르베르 신작 이번엔 잠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 잠에 빠진 당신 잠들 수 없을걸. 열린 책들. 고향 삼송지구에 삼송역 현대 해리엇이 옵니다. 삼성역 앞 전세대 59제곱미터 아파트. 북한산 조망과 스타필드 예정의 설렘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의 주인이 되십시오. 7월 오픈 예정 1588-8246. 상업시설 동시분야. 현대 BSNC. 잘 들릴까? 끊기진 않을까?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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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에 미니가 있잖아요. 심심할 때, 음악이 필요할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MBC 라디오. 라디오는 역시 MBC. 스마트 기기에서도 MBC 라디오 앱 미니. 괜찮아요. 네, 지수 씨였어요. 자, 정유미 FM 데이트 블랙핑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네 분을 조금 더 깊이,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랐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블랙핑크의 숨겨진 모습, It's Black, 빠밤. 빠밤. 아, 빠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센스가 있냐, 팀이 잘 되냐, 안 되냐.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빠밤입니다. 자, 블랙핑크의 숨겨진 모습, It's Black. 빠밤. 오! 약간 화음 넣어주셨죠? 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It's Black, 이거, 한번, 네이티브 발음 한 번만 들려주세요. 우리, 로제 씨나, 뭐. 해주세요. It's Black. 뭔가 광고 같았네요. 네. It's Black. 광고 하나 저도 가자. 모르게 광고처럼 광고 하나 노려보자. 자,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우리 블랙핑크의 그런 숨겨진 모습들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 해당하는 멤버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자,
초식에 갈 거고요. 질문 네. 드릴게요. 네. 네. 1번. 제일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멤버는 하나, 둘, 셋. 로제. 오. 2번. 외모와는 다르게 제일 털털하고 씩씩한 사람은 하나, 둘, 셋. 지수. 3번. 눈만 떴다 하면 멤버들을 놀리는 가장 장난꾸러기인 멤버는 하나, 둘, 셋. 리사. 어머. 네, 여기까지입니다. 3번까지 질문을 해봤는데, 일단은요, 거의 대답이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요. 각 질문마다. 네, 다시 한번 짚어가 볼게요. 1번. 제일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멤버는 로제. 네, 로제라고 다들 마음을 맞습니다. 네, 하나로 뭉쳐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슬픈 BGM 깔아주시면 울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안 돼요. 정말 깔아주세요. 한번 하나 깔아주세요. 부모님에게 편지. 좋아요.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눈물 받아 돼요. 아니 진짜 눈물이 평소에 많으세요? 원래 눈물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저격해 막 뭔가 감성을 이렇게 일으키는 스토리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네. 이야기 하시면은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 네 하다가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울었더라고요, 제가. 나 너무 창피해요. 멤버분들이 다 하나같이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도 안 나오고 네. 딱 로제 씨를 꼽은 거 보면 네, 평소에도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니 최근에는 언제 가장 많이 울었어요? 저번 주에 제일 많이 울지 않았나? 저희 얘기했을 때. 네. 아, 아까 얘기했던.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또 울었어요, 제가. 그때도 1위 만약에 하더라도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라고 막 다짐을 한다거나. 근데 울지 이게 않겠다.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은 제가 좀 다짐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있었을 텐데 네.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멈추기도 전에 여기 눈물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 다 울었어요. 다 근데 멤버분들 다 매번 로제한테 당해가지고요 이렇게. 참다가 딱 보면 울고 있으니까 또 저는 누가 울면 울거든요. 저만 안 울고 계속. 아, 지수 씨. 제가 MC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제가 울고 네. 제니가 울고 리사가 왜 울어? 때리면서 우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방송에. 네. 그래서 막 결국에 제가 MC를 하다가 네. 제가 소감을 했어요. 애들 우느라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MC 네, 겸, 소감, 네. 아, 네. 제가 소감 말하고. 아, 근데 지훈 씨는 그래도 마음을 굳게 막 먹고,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신? 네. 저는 그냥 혼자는 막 잘 우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맏언니답네요. 괜히 맏언니가 아니네요. 그럼. 뭐, 안 운다고 맏언니 이렇게 연결 짓는 건 좀 웃기지만. 아니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멤버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일단 리사 씨는 당연하실 것 같고 로제 네. 씨도 네, 그런가요? 부모님이 호주에 살고 계세요. 호주 어디요? 호주 현재 캔버라에 살고 있습니다. 캔버라. 네. 뭐 안 가봤어요. 아, 저도 제일... 캔버라는 네. 많이 안 가봤어요. 저 제일 친한 친구가 네. 저 완전 코 찔찔이 때부터 친구가 네. 브리즈번에 살고 정말? 있거든요. 너무 좋은 그래서... 데 사시는 거. 아, 부러워요. 부러워요. 나 해변에서. 아니, 로제 씨는 그렇고 제니 씨는요? 저는 유학을 다녀온 거여서요. 가족은 네. 항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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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번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네, 외모와 다르게 제일 털털하고 씩씩한 사람은 대답이 하나로 모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 지수 씨라고 외친 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외치셨죠? 네, 이번에? 세 명 다 지수라고. 저도 지수. 왜 다른 이름이 들려? 그러니까 제니가 들렸는데? 제가 제니언이라고 했어요. 리사 씨가 제니 씨라고 하고 지수분 지수 씨 셋 제니 한 분. 지수 언니가 제니언이라고 네. 꼽은 줄 알았는데 리사 제가 제니언이라고 했어요. 뽑지? 왜냐면 제니는 네. 저희 중에 제일 여성스러운 사람 같은데 이거 좀 막 털털 씩씩. 털털 씩씩. 리사 씨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리사가 원래 약간 다른 생각을 해요. 질문 왜 그랬을까요?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그랬나봐요. 자, 다시 답할게요. 지수! 아니, 지수 씨라고 답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이유가 아, 약간 정말 네. 말 그대로 질문 그대로인 네. 것 같아요. 외모와 언니를... 다르게. 언니가 정말 씩씩하고 털털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 근데 외모랑 정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네. 저는 또 그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유행어도 잘 만들고. 언니가 만약에 정말 생김새와 맞게 진짜 또 조용하고 여성여성한 성격이었으면 저희 팀이 되게 우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지수 씨. 일단 그렇고 3번은 눈만 떴다 하면 멤버들을 놀리는 장난꾸러기. 여기에도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을 다해 리사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사 씨가 좀 멤버분들께 장난도 잘 치고 좀 그런가 봐요. 애교가 많으신가? 애교는 없는데요. 애교랑은 또 다른 거. 아, 좀 다른가요? 네. 장난으로 막. 애교마저도 장난으로 해요. 어떻게 하시는 약간 거지? 네. 약 올리는 느낌이. 느끼해지거나 네. 약간 느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되게 굉장히 약간 매스껍게. 캄다운. 네. 캄다운. 네네. 리사 애교 안 들은 귀 삽니다. 약간 네. 애교?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하던 애교. 거 해줘. 어제 했던 거 용안이라든가 어제 뭐 애교 하셨어요? 폭발이었어요. 애교 폭발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니지. 어제 네. 로제한테 했던 말인데요. 로제야 나 망고 먹고 띠뽀. 우와 우와. 저 처음 들어요 이거. 저는 언니 처음 들어요. 제발 알아서 잘라 먹었으면 했는데 계속 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망고가 많이 먹고 싶었나봐요. 네. 네. 망고 좀 사줘요. 매니저님들 망고 좀 사주세요. 망고 다시 못 먹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리사 씨의 애교로 네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노래 듣고 계속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블랙핑크의 데뷔곡이죠. 네, 휘파람 들려드릴게요. Hey boy.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In the moon. 아름다워 날 잊을 수가 없어 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건 원치 않아 맘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로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 기동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Whoa.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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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that? 휘파람 바람 바람 밤 휘파람 휘파람 바람 바람 Can you hear that? 휘파람 바람 바람 밤 Hold up 아무 말 하지마 Just whistle to my heart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 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Zoom zoom 언제나 난 stylin' 도도하지만 네 앞에선 달린 뜨거워지잖아 like a desert darling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마음속 그만해 빼 너무 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게임은 내가 win 난 널 택해 안아줘도 세게 눈깔을 가로채하기 전에 네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Can you hear that? 휘파람 바람 바람 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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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eaker me feeling like 바람처럼 스쳐가는 흔한 인연이 아니길 많은 말은 필요 없어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내려가줘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ng bong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on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on 블랙핑크의 휘파람 들려드렸어요. 네. 자, FM데이트 가장 핫한 걸그룹 블랙핑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시간으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준비하세요. 네. 아. 자, 이름하여 블랙핑크의 It's Pink. 빠밤. 안녕. 죄송해요. 쳤어요. 이 한 번 했는데. 아, 네, 다시 가야 돼요. 빨리빨리 다시 갈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블랙핑크의 It's Pink. 빠밤. 우! 자, 죄송해요. 이거에 집착해서. 아니,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핑크색 하면요. 뭔가 로맨틱하고 예쁜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네 분을 보면 또 그런 게 떠오르니까 준비를 해봤어요. 핑크핑크한 나의 미래, 꿈, 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아무래도 가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 같은 거 하나쯤 있으실 것 같은데 막내 리사 씨부터 꿈 이야기 네 한번 해볼까요? 저요 이루고 싶은 꿈 가수로서 네 이제 뭐 팬분들 한국 말고도 이제 해외 분들도 만나고 싶은 그게 제일 큰 꿈인 것 같아요. 해외 무대나 네. 공연에서 이제 네. 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네. 아,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네.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시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네, 네. 저희 이제 이번 달 말에 처음 일본에서 데뷔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오, 이거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일본 팬분들부터 네. 먼저 만나 뵙는 걸로.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로제 씨죠? 네, 네. 꿈 이야기. 저는 아무래도 호주에 가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네. 저의 홈타운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은 정말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집에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뜻깊지 않을까요? 호주에서 홈타운에서 네. 우느라 뭐 하겠어요? 노력이 엄마 어디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분명히 나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제니 씨는요? 저는 네.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희 블랙핑크 노래를 네. 어느 나이에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다 공감하고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첫 무대부터 빨간불 찾던 시절부터 이렇게 꿈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제일 맏언니 진수 씨의 네. 꿈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제 홈타운은 또 한국이니까 저는 한국에서 아직 그쵸. 한국 팬분들하고 많이 못 만나봤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 팬사인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팬분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생겨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 네. 글로벌합니다. 한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국 홈타운까지 해서 모든 연령대가 네. 다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시는 게 꿈이시라고. 네. 아 진짜 이제 네 분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네. 진짜 빨리 흘러가지요. 이제 데뷔 1주년이라고요. 곧 있으면.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 어떻게 되나요? 이번 마지막처럼으로는 아직까지 계속 활동 중이어서요. 네. 쭉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일본에도 다녀오고 더 많은 곳 한국 안에서도 많은 곳으로 가서 저희는 빨리 많은 분들 네, 그게 저희의 큰
큰 크고 표현입니다. 작은 소망입니다. 곧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아니면 FM 데이트 가족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네. 지수 씨? 아니 뭐지? 네. 저희 이번에 7개월 만에 나왔는데 마지막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블랙핑크도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날씨가 항상 비 오고 그런데 네. 안전 운전하시고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하네요. 네, 건전하게. 네. 네, 이렇게 매력 넘치는 네 분과 함께해서 네 즐거운 윤디였습니다. 아 윤블디였습니다. 윤블디. 네. 자, 네 분 오늘 비 오는데 오시나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노래 블랙핑크의 불장난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yeah.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yeah.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어린 너는 널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난 나를 태우고 있잖아 불어라보담 더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 지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나 기름 kiss him while I diss him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